오늘은 낙산사와 조신의 꿈. 낙산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낙산사 관? 이게 또 해수관은 해수관음상. 불당가. 예, 불난 거. 불났어요. 이제 낙산사는 3대 관음도량이죠. 낙산사 홍련암이 이제 관음도량입니다. 낙산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삼국유사의 탑상조에 의하면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이렇게 돌아와서 당나라 유학을 한 11년 정도 했죠. 돌아와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이 바닷가 동굴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르고 있는 산이 낙하산이거든요. 보타 낙하산. 보타 낙하산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낙산이라고 그랬어요. 왜그 티베트에 라싸에 가면 포탈라궁이 있는데 포탈라궁이 바로 포타 낙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궁에 머무르는 사람 관세음보살님이 화신이 머무른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보타나카산을 소백화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고 관세음보살님은 백의관음이 유명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중생을 제도하셔서 소백화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 전신이 그 동해바다 강릉 어디쯤에 당시의 명주죠. 있다고 해서 의상 스님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게 돼요. 자리를 깔고 돌 위에 그 바닷가에 돌을 딱 방석을 탁 깔았더니 방석 바닷가에 둥둥 떠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며. 그렇게 하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 천룡팔부가 팔부 신중이 와가지고 신장들이 동굴 안으로 인도를 했다고 그래요. 관음굴로. 그리고 신중들은 허공에서 의상 스님한테 예를 올리고 했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서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이렇게 내주자 의상 스님이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수정염주를. 그게 어디다 놨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나? 잃어버렸나? 뭐. 그리고 다시 7일 동안 재계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자 다시 7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앉아있는 산 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불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관음보살님이 그랬어요. 관음보살이 그 말을 듣고 동굴에서 나오니까요. 의상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동굴에 나오니까 과연 정말 땅에서 대나무가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금당을 짓고 불상을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모습이 엄연하여 하늘이 내려준 것 같았다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이제 관음굴에는 필수로 있어야 될게이그 대나무거든요. 수월 관음도 보면 동굴 옆에 대나무가 쭉 있고 거기에 대나무 끝에 새한 마리 앉아 있는데 파랑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항상 이제 그 수월 관음도에는 굴하고 그 새하고 대나무하고 이렇게 그려놓는데 역시 대나무가 나타났다고 솟아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나무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 여기가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르신 곳이구나라고 해서 이름을 낙산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관음굴은 홍련암 밑에가 관음굴이죠. 홍련암 그 밑에 법당 밑에 열어보는 구멍이 있어요. 그 열어보면 여기가 관음굴이 굴 같지가 않아 근데 별로 굴 같지가 않고 그냥 보통 바위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굴산 범일국사라고
중국에 그 가서 선맥을 이어온 우리 구산선문을 개창한 스님이 계세요. 범일국사, 굴산사를 나중에 그 짓게 되는데요. 이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명주의 이 개국사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귀가 한쪽이 없는 스님이 갑자기 여러 대중들 앞에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국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 또한 신라 사람인데 우리 집은 명주, 지금 강릉 여기 어디쯤이죠? 경기 익령항 익령현 덕기방에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다음에 본국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제 절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 귀가 없는 스님이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범일국사가 얘기했는가 봐요. 범일국사는 여러 절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중국의 염관제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렇게 법맥이 해능 스님으로부터 육주 해능 스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법맥인데요. 그 스님으로부터 불법을 받고 인가를 받고 회창 7년에 그러니까 847년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굴산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꿈에 그 일전에 보았던 귀 없는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국사께서는 저랑 약속을 했는데 왜 저를 안 지어주십니까? 라고 꿈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범일국사가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명주 일대 익령현 뭐 이렇게 덕기방 어딘가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낙산사에 있던 낙산 아랫마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덕기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애들은 항상 그 밑에 어디서 놀러 다니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아니 나와 함께 노는 아이 가운데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범일국사한테 하니까 좀 신기하다 싶어서 거기로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이 왼쪽 귀가 없는 이 부처님이 석불이 하나 물 가운데 다리 밑에 석불이 있었던 거예요. 귀가 없는 석불이 신기하게 석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석불이 애들하고 같이 놀았던 거죠. 이제 이것은 바로 정치보살상이다. 정치보살이 나타났다라고 범일국사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절을 어디다 지을까 해가지고 지금 낙산사 위쪽에 지었다라고 그래요. 아마 홍련암이 옛날 낙산사일 거고 홍련암 지금 해수관음상에 있는 낙산사 어디쯤에다 절을 짓지 않았겠나? 세 칸짜리 불전을 짓고 불상을 모셨다고 그래요. 세 칸이면 조그만하거든요. 이렇게 큰 법당은 아니에요. 기둥이 세 개라니까 세 칸이라는 거는. 이렇게 낙산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데 여기에는 또 원효 스님하고 또 신통력 대결이 있어요. 낙산사 홍련암은 의상 스님하고 막 의상 스님이 지었긴 했지만 원효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의상 스님이 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소문이 온 신라에 퍼지자 원효 스님도 나도 한번 친견해야겠다 해서 관음굴로 가게 됩니다. 관음굴로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뭐 이렇게 강원도 어디쯤 뭐 동해바다 한 영덕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쯤 갔을 때겠죠. 어떤 한 여인이 그 별을 이제 낫으로 이렇게 별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아 제가 저한테 좀 볕단 조금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 벼가 연글지 않아서 아직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원효 스님은 그 말 듣고는 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 연글지 않았으면 왜 거두냐고. 연글었으니까 거두는 거죠.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더 올라가가지고 강릉쯤이었는가 보죠. 낙산사는 이제 속초에 있으니까 강릉쯤 갔을 때 이렇게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물 좀 떠주셔. 그냥 당신이 또 마시면 될 것 가지고 물 좀 떠주셔 했던 여인이 기분이 나빴는지 뭐였는지 막 빨래를 막 하다가 이 맑은 물을 떠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맑은 물 안 떠주고 빨래 이렇게 한 그 구정물을 떠가지고 스님 드세요 라니까 선생님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뭐 버려버리고는 당연히 직접 맑은 물을 떠서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낙산사에 다 왔을 때쯤에 갑자기 그 소나무 위에 파랑새가 이 스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지? 아주 그렇게 돌아보니까 파랑새가 어느덧 숭 없어지고 그 나무 소나무 밑에 신한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낙산에 이제 사에 다 이르렀어요. 그 법당 앞에 신한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는 이렇게 그 앞에서 감격해서 합장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스님은 어째 들어가서 참배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미 관음보살님을 세 번을 친견했다. 두 번이죠. 난 세 번째는 새소리니까 새소리는 빼고 보통 이제 관음보살님은 여성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두 분의 여성을 친견했잖아. 이미 관음보살님을 두 번 친견했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원효 스님이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풍랑이 거세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두고 많은 후세 이제 스님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이 원효 스님은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의상 스님은 친견했지만 원효 스님은 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때로는 의상 스님의 법력이 더 높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낙산사에는 이런 재미있는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의 일화도 있어요. 이 책에는 조신 얘기도 나와요, 조신. 조신의 꿈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조신의 꿈 몰라요? 아니, 무식한 사람하고 있으니까 좋다. 그 조실의 꿈 나도 잘은 몰라요.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냥 조실의 꿈이란 이야기만 들었지. 그 이제 신라의 설화벌의 경주죠. 경주에 쇠달사가 있는데 이 쇠달사의 장원이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절 재산이 많았잖아요. 전국에도 있었는가 봐요. 여러 곳에 지금 영월 쪽에 있는 그쪽에. 그 장원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는 날성군이라 하는데, 날생군? 뭐, 날성군? 거기에 장원이 하나 있었는데, 세달사에서 조신 스님한테 그 장원을 가서 좀 관리를 하라 해서 갔어요. 조신은 이제 장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날 태수가 이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반한 거예요. 스님이 딸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깊이 연모해서 저 그 태수의 딸과 같이 살았으면 결혼해서 같이 살았으면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기를 관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말은 못하고 아마 태수의 딸하고 같이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인연을, 혼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했으나, 태수의 딸은 다른 남자하고, 당연히 뭐, 이렇게 태수가 어찌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배필이, 됐어요.
조시는 몹시 원망해서 날이 저물들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혼자 짝사랑한 거죠, 정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 꿈에 갑자기 김씨 딸이 기쁜 모습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꿈에 진짜가 아니고. 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아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조신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년을 살면서 슬아의 자식을 다섯이나 두게 됐다고 그래요. 다섯이나. 그러나 집에 가재도구라는 하나도 없이 병만 있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스님이니까 출가해서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살지만 뭐 스님이 이렇게 스님 노릇, 중 노릇 하면 재산이 있나 뭘 하나 돈을 모아놓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죠. 콩잎이나 명화죽국 같은 이런 것도 끼니를 챙겨 먹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이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섯 자식들을 데리고 방랑을 떠나면서 정말 거지를 구걸을 하러 다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걸을 하느니 뭐 남의 밭이라도 부쳐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은데 구걸을 하는 게 더 나은가? 이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보면 그 노숙자인 사람들이 노숙자 하고 싶어서 노숙자 했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 하게 되고 또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직장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괜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서 그들의 너의 무능함을 이 젊은 놈의 무능함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방랑자, 노숙자, 젊어서 이렇게 노숙을 하거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쌀 달라고 오거나 좀만 한 푼 주시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무능해서 저렇게 해서 업장이 두터워서 저렇게 무능해서 저러나 아이 참 저러는 차라리 어디 가서 품팔이라도 좀 하지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뭐라도 하면 이렇게 거지보단 구걸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다들 꿈을 갖고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 나중에 구울까지도 하게 되는 이 조신 스님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개인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무능함만을 전적으로 탓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복지사회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줘서 다시 기회를 주거나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추하를 떠돌다 보니 옷은 정말 그 매출하기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 몇 번이나 기워 입어야 되고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마침내 강릉 어디쯤에 지날 때 15살 된 아이가 굶주려 그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땅에 묻고 또 남은 내 자식을 또 데리고 또 강릉 어디쯤 길 가다가 겨우 이제 이 풀을 엮어가지고 집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이 부부가 늙고 병이 든 데다가 굶주려 거동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는데요. 그러다 개에게 물려가지고 딸아이가 개에게 물려가지고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게 됐습니다.
참, 그러자 이제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또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눠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지 50년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겹방살이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나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먼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면서 서로 이별을 하게 돼요. 아들 딸 둘둘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데 가다가 꿈에 깼어요. 이제 꿈을 깼어요. 드디어 꿈을 길게도 리얼하게 꿈을 꿨어요. 리얼하게. 근데 이렇게 꿈을 깨고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얘졌다라고 그래요. 꿈꾼 게 진짜 이제 살아서 한 것처럼 하얘졌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망연자실해서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아 이렇구나 하면서 한 세상 살아보니 정말 미련이 하나도 없어지고 싫어지고 정말 100년 동안 괴로움을 맛본 뭐 세속을 탐하는 이런 마음도 얼음녹듯 사라졌다라고 그래요. 예,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는 이제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었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다가 아이를 묻었던 곳이 정말 꿈에서 아이를 묻었던 거기를 만났어요. 거기를 파보니 거기에는 부처님 돌미륵이 있었대요. 작은 뭐 이렇게 석불이 있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 가까운 절에 이렇게 모시고 설아불로 가가지고는 세달사에 가가지고 저 장원 맞는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장원 맞는 일을 소임을 그만하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조그만 이제 투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청토사라고 이름을 짓고는 거기 그 이후로는 종적을 감췄다라고 그럽니다. 참 그 이 책을 읽어 드린 거는 명문장이라서 참 문장이 참 좋다. 조신의 꿈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 이제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글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속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런 조신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같이 출가자들은 이렇게 늘 염두에 두죠. 예, 속세랑 자주 접하고 있는 저로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속세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건지. 인연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우리 출가자와 제가자의 인연으로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오로지 제가 불법을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이것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서로 가까워지기라도 한다면 이러면 이제 한두 가지 고통이 있는 게 아니죠. 수만 가지 고통들이 따라오고, 그것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의 무게는 커져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죠. 그런 걸 늘 염두하면서 살지 않으면 잠깐의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부정관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고, 또 늙으면 또 백골이 되고 다 허물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거, 그리고 육신이 얼마나 이렇게 무상한지 허망한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귀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그 허망한지에 대해서, 또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깨달음과는 점점 멀어지는지, 이런 것이 늘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수행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이 점점 깊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참 북한하고 미국하고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 정말 북한은 약소국이고 미국은 강대국이고, 미국에서 밀어붙이고 하는데 북한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강도같이 요구한다고.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도 경제 제재 좀 풀어주면서 핵 폐기를 같이 겸해서 하면 되는데, 경제 제재는 절대 풀어주지 않고 핵만 폐기하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거야 뭐 그렇다지만, 우리 남한 사람으로서 기분 나쁜 거는 종전선언은 곧 평화선언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대. 우리는 지금 이제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조카통일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언제든지 남침을 하려고 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북한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선언을 제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만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북한에서 제일 바라는 거래, 지금. 그걸 자꾸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근데 기분 나쁜 거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거 왜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게? 그게 정말 기분 나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저렇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도 정말 종전선언을 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서는 뭐 종전선언을 내줄 수 없다, 협상의 대상으로 쓰고 있고 종전선언을. 그것이 좀 많이 거북하고 그랬습니다. 약소국가의 비애라 갈 수 있죠.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뭐 지금 미국 눈치만 보고 우리 아무 말 못하고, 북한은 그래도 강도라고, 이제 미국 보고 강도라고 한마디 하고. 그렇습니다. 성불하세요.